엄마. 아. 아니 근데 저기 저거 보셨어요? 저 화덕? 지금 불이 올라와 있어요. 저기 불이 올라와 있네. 뭘 굽고 있는 거지 화덕에서? 족발을 삶잖아요 대체로. 그쵸. 삶아서 나오는데 부드럽게 여기 이제 화덕에 한 번 더 구워서 나오는 족발집이다. 안녕하세요. 먹는 것도 예술이다. 족발집을 운영 중인 목술단원 조진욱입니다. 오늘 드실 메뉴를 소개합니다. 어? 어, 뭐 이거? 그렇지, 향신료랑이 간장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도 한방 냄새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약방 냄새가 나요. 아우 탐스럽다, 탐스러워. 되게 탱글하네. 어? 야채랑 같이? 반찬 먼저 다 드릴게요. 네. 오, 야. 와, 이거.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생김치네. 진짜 생김치. 아, 겉절이다. 야, 요거는 곧 보살님이랑 오이야. 어리굴젓이야? 어리굴젓. 야, 저. 맛있겠다. 족발집에 알초밥. 족발집에 또 피자. 야, 이걸로 이미. 이미 식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통구이 족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야. 저 봐라. 온다. 저 봐라. 알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 화덕 통구이 족발 드리겠습니다. 통구이 족발은 저희 매장만의 비법 육수로 삶아낸 족발을 500도씨 천연 화산석 화덕에 구워 불필요한 기름은 제거하고 육즙을 가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이거 사진 찍으시려고요? 안 찍냐? 이 정도 비주얼이면 하나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들이 맨날 꽃사진 보면 이렇게 사진 찍으시잖아요. 형님은 음식을 보면 당연하지. 이 반대쪽이 되게 이쁠 것 같아. 당연하지. 되게 이쁘게 나와. 예술이다. 되게 이쁘게 나오지. 우린 또 예술이지. 우린 예술이 예술 아니면 안 하잖아요. 예술 아니면 안 하지.